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했어야 됐냐면은, 베이스 데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 가격은 이제 소비자 가고요. 소비자 가고 이 가격은 이렇게 가격을 보통 이렇게 두개 넣습니다. 자, 일반 쇼핑몰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일반 쇼핑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인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자, 홀세일 프라이스. 홀세일이 뭐냐면은 이게 도매란 뜻이에요. 도매가. 이제 여기다가 이걸 넣겠습니다. 도매가도 넣을게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가격이 아니라 도매가도 이렇게 넣어야겠죠? 네, 도매가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도 있어야 될까요? 도매가가. 사실 이제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홀세일 프라이스. 그 다음에 네, 상품 여기 보시면은 가격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품에 있는 도매 가격을 그대로 이게 넘겨주는 거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있어요. 그다음 이렇게 자, 가격 있고 이제 도매가도 이렇게 잘 추가가 됐다. 도매가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또 짜잘하게도 추가할 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옵션에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쇼핑몰을 하다 보면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보세요. 스타일리스트가 맨 처음에 이제 레드 44, 레드 55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블루 44, 블루 55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름을 바꿔버려요. 나중에 아, 이게 블루 5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다? 예를 들어서 이거다. 이걸 한글로 바꾸거나 뜬금없이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아니면은 블루가 아닌 것 같아. 뭐 스카이 블루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눈을 보고 딱 색을 딱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이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차피 어디서만 고치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만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가끔 가다가, 자, 이게 바보같다기보다는, 아, 사이즈가 445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 보세요. 이게 1번이라 해볼게요.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고,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 66 사이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추가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레드 66, 그다음 또뭐 추가해요? 블루 66을 이렇게 5, 6번으로 추가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리스가 사이즈가 44랑 55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66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놔두고, 왜냐면은 얘네들은 우리 시스템에서 여태까지 얘는 레드 44인 줄 알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긴 하지만, 얘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은 그냥 얘를 뭘로 바꿔쳐요? 레드 66으로 고쳐버려요. 그 다음에 얘를 뭐 고쳐요? 4라고, 4로 고치고,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죠? 얘는 원래 레드 44였어요. 여태까지 3번을 레드 44라고 인식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한번 정해주면은 이름을 못 바꾸게 합니다. 못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쵸, 그 웬만하면 이걸 못 바꾸게 해줘요. 못 바꾸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네,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여기 컬러에다가 컬러를, 이거는 보통 두 개를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도 약간 써먹을 만한 방법이에요. 디스플레이 컬러랑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따로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이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새는 마케팅의 시대라고 해서 컬러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레드야. 그다음에 이게 44 사이즈. 근데 이 마케팅 용어로 이거를 감성 레드, 감성 빨강,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레드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좀 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이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레드라는 컬러가 따로 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름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이름. 그런 거를 아예 따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컬러랑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따로 둘게요. 이렇게 두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초창기에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 이렇게. 일단 최초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내부 물류센터나 내부 전산에서는 어떤 이름이 노출돼야 돼요? 요 이름이 노출돼야 돼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약간 마케팅이 담긴 약간 요란한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비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는 네이비가 약간 느낌이 안 산대요. 그럼 네이비랑 색깔 약간 비슷한 그냥 곤색이라고 하죠. 이게 곤색이 아마 일본어일 건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이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개 만들고, 얘는 절대 안 바꾸는, 웬만하면 안 바꾸는 거를 기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다? 네, 그냥 경우에 따라서 마음껏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고객한테 노출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일반 쇼핑몰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 상품에 보면은 뭐가 존재해요? 가격과 도매가가 존재한다. 네. 이 도매가는 뭐예요? 우리가 동대문 가서
얘는 이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런 거겠죠. 나 이건 뭐 소비자가 판 소비자가. 네. 그 다음에 네 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네 이거는 그거겠죠. 어, 얘는 바꾸면 안 되는 거. 얘는 바꿔도 되는 거. 얘는 뭐예요? 바꾸면 안 되고. 네. 저 얘는 바꾸. 아 얘는 바꾸면 안 되고. 이 디스플레이 붙은 거는 다 바꿔도 된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한 거냐면요. 자. 도매가 추가했죠. 그 다음 뭐예요? 노출용 색상 노출용 뭐예요? 사이즈 그쵸. 됐습니다.